이제는 일이 풀리면서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본업이 아닌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운입니다. 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실력님 모시고 있는 수연보살입니다. 오늘은 65년생 59살 을사생 뱀띠 운세입니다. 60평생 살면서 잘 안 풀린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일이 풀리면서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운이 변하는 시기인데요. 재물의 흐름이 매우 원활하고 막혔던 물꼬가 트인 듯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나가 있던 돈, 간제나 부동산에 묶였던 돈, 혹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돌아오는 형태이고요. 본업이 아닌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운입니다. 이동, 이사의 운도 좋고 문서운도 참 좋습니다. 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올해는 금강과 사고수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몸에 칼을 대거나 병원 신세를 질 수 있는 운세이기도 합니다. 을사생의 성격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영특합니다. 화끈한 성격이라 처음에는 시들하다 한번 불이 붙으면 화해상 같은 존재인데요. 내면에 끈기가 있고 욕심도 있고 연약한 듯 보여도 자존심도 강하며 활동적이라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입니다. 좋은 끝이든 나쁜 끝이든 끝을 내야 끝나는 성격입니다. 사랑을 해도 뜨겁고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을 한번 믿으면 파추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변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배신을 잘 당하기도 합니다. 계산에도 뛰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 우물만 너무 파다가 어려움을 겪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을사생의 단점이 역마살을 가지고 있어 쉽게 실정을 잘 내고 유혹에 연약한 면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정에 이끌려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재물운에선 큰 행재수나 요행수는 바라지 마시고요. 23년 개묘년에는 투기성 재물에 대한 투자,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이 될 승진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운세입니다. 음력 7월, 8월, 9월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말 조심하시고요. 23년 개묘년 을사생은 운세가 좋긴 하지만 금전거래 조심하시고요. 절대 보증 건물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